네. 이게 또 그, 근데 왜선다 웃죠? 선을 왜 웃어요, 형님? 로리 왜 76 웃어? 성대모사했어.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스트림은 형, 뭐야? 진짜 어려운 거잖아. 하드 진짜 어려운 해야지. 거야. 진짜 어려운 거. 그냥 하드 근데 해. 형님, 근데 이맵도 뭉쳐있으면 안 돼요. 다 떨어져 있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방송 돌려봐요. 알겠습니다. 그다 어려운 건데 일단은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 고르세요. 어려울 것 같아. 데저트 데저트 서바이벌. 서바이벌. 뭐 이거 부금 나와요? 네. 근데 아, 안 걸려요. 저번에 해서 올려봤는데 안 걸립니다. 나 어디 살지? 괜찮아요. 이 사이눈, 차이눈, 이 사누, 한우. 한우 먹고 싶어. 나 진심 한우. 한우 졸라 맛있지. 한우 별로 아닙니까? 저 뱁새 누님 반갑습니다. 비싸게 네? 하고 말이야. 그래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도. 사실 저는 한우를 안 먹어봤어요. 네? 아, 뱁새 누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웰쿡산만 먹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걸려? 이 맵이 좀 사양을 먹습니다. 이웃이 있어서. 그냥 초반에 좀 팁이나 이런 것좀 주세요. 팁이라면은 레이스가 좋아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내그 목소리가 형님, 아름답고 고맙네. 그 형님 무슨 색이죠? 연두네. 연두. 연두는 깃발님이신데 초록 아닙니까? 네. 예, 그 형님 그 입구 쪽에 네.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에 지으셨어요? 아,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데요? 예,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입구가 몇 개냐면 한 개, 2개, 3개, 4개, 5개네요, 입구 형님. 막아야 돼? 입구 막아야 됩니다, 형님. 다시 해야 네. 될까? 다시 할까요, 형님? 잠깐만, 아니야, 나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요, 형님? 할수 있어. 아, 알겠습니다. 맞네, 약 올리기 일단은, 이거를. 형님, 근데 일단은 애들은 앞에 있는 걸 제일 먼저 때려요. 네. 앞에 있는 걸 제일 먼저 때리고, 건물 세웠을 때그 뒤에 유닛이 있는데 입구가 열려 있으면은 그 애들 먼저 뗄라, 유닛을 먼저 뗄라 하거든요, 애들이. 일단 그래요. AI가. 좀 그리고 특이하네. 중요한 이거 게, 저건 언제 나와? 입구는 그 SCB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네. 그 모래벽 건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뭘 건설요? 예, 채취소 옆에, 커맨드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지으셔서 앞에 막아두시면 됩니다. 모래벽을 지어라, 이거군. 알겠습니다. 예. 이걸 하면 이걸 때린다는 거지? 예, 그리고 초반에는 고스트를 한 마리씩, 입구마다 한 마리씩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유신이 많이 오는 곳에 배치해 두시고, 그 다음 빨리 레이스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 레이스가 초반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맵은 마지막 테크 유닛으로 뭐가 좋냐면은, 배틀 사셔야 됩니다. 다른 유닛을 만들어도 별 소득이 없는데, 배틀만 좋아요. 루님, 흑곰님이 다 전사 아니었나요? 무시 보소. 지금 저한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네, 루니 왜 그래 갑자기 또.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게? 흑구명님이 대전사에서 흑곰으로 바꾼 지가 언젠데, 그걸 계속 물어봅니까? 나 물어보 맞아요. 원래 해도, 이거 나 그게 그거는 대전사 PT로 흑구명님한테 바꿀까? 물어봐야죠. 아니, 이런. 왜 그런 걸 물어보죠? 당최? 그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만 알아봐도 아는 거고. 또 형님도 원래 대천사 이게 디귿 지은 일 때문에 바꾼 거라 가지고 대천사에 대해서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도이시디님 좀 안녕하세요. 형님 지금 SCB 누른 다음에 T 한번 눌러보십시오. 티요? 예, T. 뭐야? 이제 그 형님 그 효과 뜰 겁니다. 그게 뭐야? 효과 아까 뜨는 거못 읽으셨습니까? 네. 예, 어쨌든 이 효과가 나옵니다. 아, 이거 벌레들이 와.
왜 바꾸신 거지? 미친, 아, 진심 내가 말해줬는데! 말해줬는데! 형님, 이러니까 제가 혈압이 안 내려갑니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진심! 아까 말했는데! 루베님 반갑습니다. 말했는데! 왜 바꾸신 거지? 아씨, 진심! 아, 루님! 이거 느낌이 안 좋아! 그쵸, 형님, 거기가 진짜 사기 힘들어, 형님! 야, 입구, 입구, 형님! 형님! 에휴, 왜 이래,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 말씀 늦었습니까? 거기 살기 힘들어, 형님! 아니야,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극복할 수 있다.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나일 뿐이야. 난 양양펀치. 가능하다. 양양펀치요? 양양펀치. 나는 지금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이것 봐. 아주 잘 살고 있어. 근데 뒤질 것 같아. 곧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고스도 나왔어. 진짜 형님 지금 지은 거 보면은 무슨 결계 짓듯이 지으셨어요 지금. 결계. 결계 맞아, 결계. 어, 결계. 티, 어, 티 안 나오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예? 그거, 이제, 몇 분마다, 이제, 뭐.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다는데? 네?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들었어. 아, 그거는, 진짜 미네랄 부족한 거고요, 형님. 아. 맞습니다. 어, 살기 편하네, 이제. 이게 뭐 하는 저처럼 거야?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입구를 막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루님이 명당 자리네. 그리고 형님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예요, 형님. 어, 정말 어려운 자리 하셨어. 자체 하드코어를 만든다. 근데 이거 뭐 뽑아야 되지? 저글링도 나왔네. 고스트 좀 뽑다가 이제 좀 돈 좀 많이 벌면은 레이스 만드시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레이스 만들 시간도 없어. 근데 점점 만들어질 시간이 나올 겁니다. 분명 형님이라면 될 겁니다. 맞아. 나 자체 하드 코어를 즐기고 있어 지금. 더클라드 나봐. 자체 하드 코어야 이거. 자체 하드 코어야 이게. 이게 뭐 아래 짓이야, 아래 진짜. 아래 부러집니다. 모래병. 아래는 괜찮아. 아... 그렇군요. 아래는 괜찮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벙커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모래폭풍이 나서. 마린 왜 나왔어? 마린 만드신 거니까? 아니야, 만든 적 없는데. 왜 나왔지? 어, 루시짱이 아니잖아. 아, 루시짱이잖아. 안녕하세요. 아니, 루시짱이잖아. 저가 해야지. 데이지 주무시기. 그럼 스태프님 반갑습니다. 나는 결계를 만든다. 나의 목적, 결계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드코어! 와, 진심 저렇게 플레이하기도 힘들겠다. 이것이 오, 바로 나의 하드코어. 맞아, 고난이도 플레이 아닙니까, 저거? 그래도 잘 뻥이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방벽을 까면서 돈을 모으고 점점 인수를 모아서 하나하나 좀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야, 하드코어다. 아, 다이나믹하게 하시네요 진짜. 어, 아까 그 마린이라는 게 뽑으신 게 아니라 아마 그 찾은 거일 거예요. 시간마다 보너스 유닛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보너스 유닛입니다. 보너스 유닛. 그 인구수는 없다고 하죠. 그 커뮤니티 센터 보면은 제일 밑에 블랭크죠, 블랭크. 그걸 누르시면은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10 정도. 커맨드 센터 뭐 더 짓거나 해서 늘어지 않습니다. 이게 EUD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됐다고. 아, 개쩔어. 아, 나 플레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 처음 하는데 어우, 상당하신데, 형님?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실시간으로 돈 벗고 이게 무슨 아우, 미치겠네, 이거. 하기 힘든 플레이를 하셨어. 고난이도 플레이. 자체 일어놓고 깨면은 난 대단한 거야. 네. 한번 까면서 보스를 뽑으면서 확장을 해야겠다. 아. 아, 위쪽에 좀 더 있어야겠네. 방울뱀?
What? 방울뱀? The fuck? 난 레이스도 뽑지도 않았는데. 그래 맞다 히드랍 니드라. 아 말이 방울뱀이지. 하... 일단 레이스를 지으라니까 218원이네. 근데 왜 이씨발 예. 원이죠? 형님! 에그... 아... 에그그리님 안녕하세요. 이씨발이요? 아... 아니 보세요 218원인데 왜 그냥 읽어봐. 그래. 전혀... 전혀 동감이 안 됩니다 형님. 형님 이거 정체 이용 같거든요. 형님 이씨발이요? 좀 그랬군. 왠지 느낌이 그 강치령 목사에서 이슈바린 보고 이슈바린이랑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참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형님 오늘 빵빵 터시지 진짜. 예능감 쩌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좋아 레이스를 뽑자. 완전 예능감 빵빵 터진다 진짜. 진짜 뜻밖의 발언이네서 방금 진짜.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루닌 저 보세요. 와 형님 근데 그걸 또 막아냈네요 형님. 신기하다. 나 어이가 없어. 나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막지? 오씨. 아이. 이제 형님 나중에 다크 템플러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터렛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드시면은 그 애로 사항이 꼽힐 거예요 많이. 아 터렛을 지어라. 네. 왜냐면 다크 안 보이거든요. 아 좀 나와 드론! 또 오묘한 오요님 반갑습니다. 또 드론도 수리 민간인이 이런 곳은 안녕하세요. 그 수리 한번 하러 가십시오. 혹시 뭐 엄청 막 어떤 거요? 그럴 때. 아 SCV 이거 하기 힘드네 진짜. 그쵸, 말을 안 들어. 아 터렛이 공격을 하네? 또 진님도 푸잉푸잉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형님 진짜 엄청 어렵게 하시는데 잘 하신다 이거를.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 드론 입구를 다 막아내고 미네랄 한 지역 더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야 형님 자리를 좀 잘못 잡은 건 맞아. 예 빛을 보시는데 아 그전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레이스가 이제 발길 멀어요.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일로 와봐. 모래폭풍이요? 이미 오고 있지 않나? 모래폭풍은 또 뭐야? 그 간지폭풍이라 불리는데 네. 지나가면서 데미지를 입혀요. 쉣. 안녕 난 간지폭풍이야 하면서 막 데미지를 아, 정말 입힌다. 상당히 없는 애, 어이없는 애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건물 근데 그게 그 유닛이 근처 가면은 건물들은 그 갑자기 쉴드가 생겨서 데미지를 안 받아요. 그렇죠. 진초록색 신기하게 안 해. 진짜 그렇죠. 지금 형님 진영이 지금 이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해요 지금. 저라면은 아 이거 망했어. 이거 리알레 할 건데 형님은 그걸 또 꿋꿋이 하셔. 근성이 남다르세요 형님. 자. 좋아 됐다. 아 자리 잡았다. 허 자리 잡았어. 이걸 또 자리 잡았어. 야 이걸 또 자리 오 이걸 또 자리 잡았어 형님. 이미 자리 봤어요! 형님 근데 그 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입구에 하나씩 대기시키고 그 빨리 그 모래벽 세우십시오. 모래벽이 어디? 그 레이스 화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잘 죽여요 애들. 그렇죠 형님? 아 이렇게 배치하라는 거구나. 일단 확장 좀 하고요. 예. 레이스 하나 더. 와 이씨 형님 진짜 대박이다. 패트롤 해놔야겠다. 그게 제일 편하겠다. 근데 형님 근데 질문 중에 진짜 왜 바꾸셨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았을 건데 열 안 받으셨습니까 형님? 다 알텐데? 얘기를 했는데? 샘방송에서. 아, 근데 저분 모르는 거 보니까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미 형님 바꾸신 꽤 오래돼가지고. 왜 오래됐죠 꽤. 그래서 흑고 예전에 대천사 분을 많이 찾았던 분들이 다 알 거거든요. 아닌데 저 물어보시길래 설마 시비 건 거 아닌가 싶어갖고. 아 그렇잖아요 형님. 좋은 이유로 바꾼 것도 아니고. 예 스플 터집니다. 나 진짜 뭐하고 있냐.
못 들었구만.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아까 까칠하게 대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 괜히 형님 마음 막 긁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근데 솔직히 알지 않아도 좀 찾으면 다 알지 않나? 그쵸 형님? 그쵸. 그리고 또 굳이 알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또 문제 있고. 괜히 막 형님 마음 상하면은 형님 또 탈모 한단 말입니다. 탈모! 제 선생님. 형님 요즘 탈모 좀 낮으셨습니까, 백님? 아, 어떠십니까? 괜찮죠 지금? 아 지금 괜찮아요. 탈모는 이제 그만. 아 알겠습니다 형님. 난 이제 완전해졌다. 등을 굴리 알려주시네. 맞네. 그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말할 것 같아.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극군이한테 아닙니다. 우리 형 극딜이 극딜이 곰님 어떠신가요? 곰 같아요. 아 진짜 체격이 크세요. 덤비면 안 될 것 같아요. 싸움 걸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네? 좀 건장한 체격? 그 곰님의 호감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앤유 쇼이너스. 아 그게 기지상태요. 저도 지금 바빠서 못 봤는데 폭풍이 막 왔다갔다 하네요. 심지어 형 모래폭풍이 형님 근처에 왔다갔다 해. 형님 결국에는 입구 못 막으셨네요. 막으셔야 되는데. 어디요? 나 입구 나 막을 곳이 너무 많아. 그쵸 다섯 곳이니까 막기 어렵죠. 아 이거 나는 GG인 것 같아.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아니다 형님 힘내십시오. 가능해 형님이라면 가능해. 천이잖아요 형님. 아니 이거 형님. 봐 안돼 이게 안돼 지금 이미 늦었어. 어 날릴걸요. 어 안돼. 저 정근웅님 또 민간인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형님 큰일났네. 아 저는 이거 레이스 한 6마리 모이면 가능한가 할 것 같은데요 형님. 네 이미 울트라 있긴 있는데 입구가 예. 많아 결론은. 그렇죠 입구가 너무 많죠. 여기는 진짜 살 곳이 힘들어. 그냥 두 명이서 사는 곳이야 내가 봤을 때. 이미 벙커도 맞습니다. 스타포트도 깨져가지고 답이 없어요 지금. 예 이건 GG야 요거. 오 유닛 랜덤 소환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도피를 시작했다. 저한테 오시게 형님?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형님. 아 잠깐만 안돼! 잠깐만 나 좀 살려줘! 오! 네? 무슨 일이죠? 살려줘! 그 뒤로 흑곰은 보이지가 않았다고 한다. 네? 뭐라고요? 아 못 들어가! 안돼 안돼 들어가야 돼 아 나와! 아! 예? 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거만 계속 죽었어. 야 이런 새놈들이! 아 근데 모래폭풍 뭐야 저거? 야 모래폭풍이 이제 우리 플레이를 견제하는 애들이에요. 아 너무 많다. 아니 뚫렸네. 언제 뚫렸지? 방금 뚫렸네요. 아 근데 이거 입구가 3개네. 리링도 힘드네. 그쵸 저 입구 4개입니다 4개. 근데 입구라고 하면은 본인이 꿀자리인데?
그 대신 본인은 미네랄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구역. 전 두 구역 있고요. 여기 위에다 그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지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랑의 높이라고요? 부러질 것 같은데? 내 방어벽은 깨졌다. 아까 전 완벽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잘 버티신 겁니다, 이게. 워킹데드야, 워킹데드. 워킹데드. 실시간 워킹데드였어. 맞습니다, 형님. 식량을 모으고 좀비를 죽이고. 워킹데드. 지금 무료 다운로드. 워킹데드. 아, 세상에. 루닝 잘 버틴다 진짜. 에이 뭐 저야 한두 판 해쳤습니까? 근데 깨지겠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입고 루닝도 입고가 나랑 똑같은데? 네 개. 괜찮습니다 형님. 나랑 똑같은데? 자 일단 루닝 죽었으니 그 다음 판 하면은 네? 어디에 살지 좀 봐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어? 여기도 괜찮네? 여기. 여긴 입구가 두 개잖아. 미네랄도 그쵸? 많고. 또 체콜렛님 반갑습니다. 여기 괜찮네. 그 아, 뒤에 뒤쪽에 더 있을 수 있어요 형님. 아 이거는 레이스를 견제하면 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바닥 왜 이래? 이게 징그러.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돼요. 나중에 또 풀려요 또. 아 징그러. 아 뭐야 이거 네. 왜 이렇게 징그러? 입구 하나는 없어요. 오케이. 아, 또 김우링님 반갑습니다. 좀 눈이 좀 아픈데? 흑곰님이랑 어깨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무슨 말이죠? 어깨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해서 같이 하냐고요? 합방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합방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오랜만 너무 오랜만에 한 것 같아 그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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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그러므로 루님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기까지. 아닙니다. 뭐라고?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워너까지. 아 저스티스 가요. 그 정말 재미난 게임. 그 유익하고 아이다 보이드를 준다는 보이드맨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게임. 네 근성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게임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나가 있어. 그 게임 정말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워킹데드 하세요. 여러분들 그 저스티스 가이 꼭 하세요 형님. 아 여러분들 형님이 강력 추천합니다 형님. 저거 홍보도 해서 꿈씨. 놀래우만 여운양님 반갑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근성을 기를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 전통 놀이와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저스티스 가이. 나보고 하이네켄 하라는데? 아 네 하이네켄 하지 마시오 형님. 하이네켄은 아 짜증나 진짜 하면 하이네켄 그냥 그거는 시간만 뻐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없어요 게임으로서. 어? 내 이름은 흑궁웨링 만물의 개장점을 쉬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쉬 그 왠지 그 대사 아십니까? 뭐야? 쉬 조용히 해 이거 오거 대사. 조용히 해. 그 닌자인가 그 은신하는 오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막 하면 누구지? 하면은 조용히 들어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쉬 조용히 이러잖아요 대사가. 조용히 들어가시 쉬 조용히 쉬 조용히 해 하면 아 이거 언제 풀려매 왜 이렇게 진짜 그 블리더에서는 오우거가 진짜 멍청이 나오는데. 뭐야 이거. 와우 와우 쉴드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내 목숨을 아이언해. 이것들이 우리 사막 아이에 터들었구나.
내 목숨을 아유해. 오, 또 라크리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린 미스터로드를 죽이러 왔다. 네? 네, SSH0935님 반갑습니다. 저를 죽이러 왔다고 형님. 야래야래, 그러면 봐줄 수 없겠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폭격, 뭐야 폭격드론. 우와, 아크라이트 폭격기. 저의 두려워 마라. 근데 두려워 마라 형제들이여. 형님 마지막에 이거 배틀이죠. 배틀. 네. 배틀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유닛들은 별로 효율이 안 나가지고. 아, 형제들이여. 상대모사 가능하실 듯. 네? 근데 형님 막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은 형님 성대모사 잘하신대요. 그래요? 라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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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윤해님 반갑습니다. 라인하트요? 이거 보니 그거 생각난다. 아 잠깐만, 뭐지? 형제들이여, 저기 미스토르가 우리 아이를 차지했다. 지금 가서 우린 다시 땅을 찾을 것이며 엔타로 흑곰. 그 오리사 성대모사 주세요 라는데 오리사가 뭐지 근데? 네? 오리사? 아 그거 새로 나온 거, 그 오버워치. 내가 안 해봤는데 그거는 오버워치 그러게요. 새로운 영웅 오리사가 뭐지? 아 그 오버워치 아~ 새로운 영웅이에요. 그 말 막 걸어다니는 오버 걸어다니는 뭐 바스티온처럼 생겼다고 막 그렇게 말하던데 사람들 막. 라인하르트랑 자리가 합친 거라는데 엄청 사기예요. 그래요? 막 기관총 쏜다고 하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자리야 중력폭탄처럼 그게 스킬이야. 와... 궁극기다 이거. 궁극기가 메르시 공격력 업 주위에 다 돼. 완전 사기캐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사기캐예요. 캐시 캐릭터 아니에요 완전? 그렇죠. 완전 캐시캐던데? 나보나 아직까진 막는 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난 계속 구경해야 되나? 헤헤, 구경하시죠. 아 형님 진짜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못할 뭐 올리기 뭐 올리는 게 안 되겠네. 루니 깨는 것만 올리면 되지. 끝에. 아 그렇습니까 형님? 루니는 깼다고 한다. 박수 하고 끝. 또 뭐요? 이집 반갑습니다. 40분은 통편집. 40분 통편집. 우리 노가리 간 거 다 통편집. 아 그거는 할 거예요. 그거는 딱 하고 나머지는 자르고 말 안 하는 거. 예. 말하는 거 정적. 근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게 통째로 올라가고 안 내가 없네 형님. 말 계속 안 돼 형님. 그러니까 러커 나왔다. 아수라? 뭐야? 아수라 발발타. 아니 쟤 뭐야 공격하는 게 한마기네 완전. 이거 참고로 이거 스플 데미지라서 맞으면 좀 아픕니다. 아 스플이구나. 못 때리나? 아니 왜 못 때리지? 아 배틀 한 번씩 있어야 되고 그 결론은 네.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레이스하고 배틀로 해야죠. 아 그냥 그렇게 해서 막는 거야? 너무 시시한데? 네. 그렇죠. 게임 별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 지랄에도 막았구나. 네? 나 아닙니다 형님? 아 루닝 210, 몸에 써야 돼요. 218원? 네? 아이 218원! 218원? 아 이제 야골리기 순례도 재밌겠어.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순례로 발리고 하면 또 안해! 하실 거잖아요 형님. 아 그런...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형님 화났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님. 오늘의 포켓몬은 말까요? 계속 깝치다가 언젠가 얻어맞는 거 아니야 형님한테?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어린이 친구들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안해. 이놈의 나 도개 그 뭐냐 집게 먹어 먹고 싶어요. 네? 나도 게살 먹어 하나 먹고 싶어 이러면. 게살 먹어 주세요 하나. 주니
어른이여 먹어 말고 나도 어른이형 캐자 먹어가 먹고 싶다고 이여. 점점점. 리브가 나왔어. 학당을 물리쳐 좀비가 됐다. 우리 모두 투명보트로. 아 부러졌다. 배를 버려라. 조개소녀 뭐하는 거야? 배를 버려라. 잠시만. 배 버려야겠는데요, 형님. 배를 버려라. 아이고 형광 올해 장량 한 받을까나? 자원이 줄어드는 듯. 오케이 만졌다. 알 수 없는 수준. 이건 또 뭐예요? 터진다. 이거 뽀개야 돼? 예, 뽀개지 않으면 돈이 계속 떨어집니다. 주기적으로. 뭐라고? 저런 이런 돈이, 미친 것들. 돈이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형님. 잉여맨과 조개이 소년이래, 그레이드님이. 믿지? 잉여맨? 조개이 소년. 조개이 소년. 세상에. 배를 버려라! 아, 또 뚫렸다, 또. 또 뚫리냐? 와, 리버 봐, 미쳤어. 오, 풀렸다. 근데 풀렸다. 뭐, 이거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렸는데, 너무 아파요. 주황님은 뚫려버렸네요. 여기도 빨리 건물을 지어라! 아니, 우리 죽는다! 빨리 건물! 뚝딱뚝딱! 넌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다! 빨리 앞에서 모래벽이나 지어! 아이고, 내 새끼! 도망쳐. 가재맨과 껍데기 소년 또 뭐야? 아, 도망쳐! 아유, 뭐야, 우와! 도망쳐! 오케이. 뚫렸어. 짠! 세이프. 오! 소 세이프. 근데, 루니 죽겠는데? 뭐야, 이거 탄막이야, 뭐야, 방금. 나 이상한 거 봤어. 와. 와, 루니 이래도 사는데요?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30분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못 버티겠는데? 자원이 줄어드는 듯하다. 지금 흑구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호망했어요, 지금. 저 때문에. 괜찮아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헤헤, 감사합니다. 근데 아크라이트 유탄 별로인 것 같은데.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너희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거 유니치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유니치료 없어요? 예? 유니치료? 그러니까 이게 스킬 중에 자동 유니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 저거 줄어든다는데 저거 언제 부겠죠? 아마 못 부길 것 같습니다. 부계로 들어가면은 왠지 다 뒤질 것 같아요, 형님. 주황님도 여기 왔어. 주황님 놀러 오셨네. 아, 주황님 저거 뭐지? 스킬인가? 예, 스킬. 이게 스킬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루닝 스킬 뭐예요? 저는 스킬이 이제 건물 방어도 5 올라가고 이제 2분마다인가? 분마다 이제 유닛 이제 랜덤 유닛 하나 나오는 거입니다. 아하. 장신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러진다. 너의 성벽이 무너지는구나. 글쎄요, 과연 깰 수 있을지. 너의 성벽이 무너진다. 또 예, 고수쿵님 반갑습니다. 이제 너는 버티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부탁, 고만다. 너의 성벽이 무너진다. 그치, 이게 폭격기가 나중에 그 폭격기 사야 돼요. 안 사면은 못 버텨요. 사도니까 좀 이제 잘 버티는 거지. 죽음을 맞이하라. 아, 형님 저 죽을 것 같아, 형님. 선벽이 무너진다. 저거 가디언 때문에 가디언이 뭐 주황색 오렌지를 날리면 부서질 것 같네요. 저런. 망각의 속성이 곧 파멸의 길에 이름일 것이니. 또 기호님 반갑습니다.
죽으셨어. 스타포트 이시바론. 와 진짜. 진짜 이거 어떻게 뽀겨요? 루님 지진데요? 스플래시 때문에. 하셨습니까? 왠지 할 수 있어요 형님. 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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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구석으로 가야지 구석으로. 이런 건 구석 입장이지. 창고로 여기로 가면 살아요. 왜요? 애들이 여기에서 못 와요. 그럼 글렀지? 근데 버그니까 안 쓰는 겁니다. 아 안 와요? 네, 아 못 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모르겠습니다. 또 봉봉 초콜릿님 반갑습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듯하다. 계속 준다. 누님 어제 하이브 클리어했어요. 네 어제 결국 클리어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가지고 클리어했습니다. 뛰어. 아몬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또 와플온님 반갑습니다. 안테나를 꺼버리기로 했다. 잠시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뭉치는 거를 깊이 해야 돼. 뭉치지 말고 이리 자고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못 깰 것 같은데. 한 봐야죠 아무래도. 내려서 수리하고 싶은데 자원이 줄여서니까. 문제는 레이스만 보내서 저거 포기면 안 돼요? 뒤질 뻔. 레이스만 포기죠. 레이스로 이거 포기. 근데 가면은 다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자. 아... 어? 들려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픈데? 그치 형님. 아니 저거 왜 이렇게 뽀개기 힘들어? 와. 와 어마어마하구만. 저 이거 지금 어떻게 별 모양으로 지금. 예 지금 이제 10분 남았어 10분. 자 이제 여러 저 뭐지? 이러면서 지금 뭐 흑금을 소환하는 겁니까? 별 모양으로? 그랑조. 아 저 이거 디펜시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쩡18575님 반갑습니다. 그랑조 그레이드 소환 도막살라문 나와라! 도막살라문 나와라! 킹 그레이드! 딴따라단 따라단 안돼! 나스부스 딴따라단 따라단 안돼! 이런 배를 버려라! 이런 죽었다. 사이 사이오닉 에너지. 자 빨리 가 빨리 움직여. 깰 수 있어. 빨리 가 니게로. 빨리 가. 넌 할 수 있어. 안돼 버그지 가면 안돼. 아니야 가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니 가봐. 아 야 이거 뭐야. 가보라고. 아 가보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 가면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버그로 깨는 거는 깨는 게 아니죠. 형님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까요, 형님? 리방이나.